고기 맛집. 제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애월음 하귤이었습니다. 두 번째 특별한 고깃집, 아무도 안 계세요? 사장님! 돼지고기 정형 경력만 20년, 그야말로 고기 전문가 최영호 사장님을 소개합니다. 사장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부위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돼지의 목 부위에 있는 덜미살인데 한 마리에 200에서 한 300g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제일 귀한 특수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덜미살이요. 돼지고기에도 마블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마블링이 되어 있는 최상의 육질을 자랑하는 덜미살은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와. 고기 좀 먹는다 하는 사람들에겐 이미 소문난 최고의 인기 부위라고 합니다. 짠! 덜미살 나왔어요. 근데 사장님 보니까 굉장히 얇아요. 질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풀을 뜨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손쉽게 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를 뜨게 됐어요. 역시 고기 전문가답죠. 손님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연구에 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답니다. 네, 저의 오늘 두 번째 끼니인데요. 역시 고기입니다. 덜미살을 먹어볼게요. 맛있겠죠? 이제 코에서 비명 나오겠네요. 와! 되게 야들야들해요. 식감이. 덜미살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, 사장님표 갈치속젓에 푹 찍어 드셔보세요. 또 다른 맛을 원한다고요? 뜯어먹는 맛이 일품인 등갈비는 어떤가요? 갈비살의 맛과 삼겹살의 풍미, 그리고 등심의 담백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부위인데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두 번째 고기 먹방, 덜미살로 클리어!